Learn English. 헷갈리는 어휘 표현. 이미그레이트, 에미그레이트, 마이그레이트. 단어들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이그레이트와 이미그레이트, 에미그레이트를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뜻인지 알아봅니다. 먼저 이민 오다는 뜻의 immigrate부터 시작해봅니다. 이 단어는 본국에서 새로운 나라로 이주해 영구히 거주하는 행위를 목적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호주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몇 가지 예문을 들어봅니다. Yang's parents immigrated to Australia in 1997. 양의 부모님은 1997년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emigrate. 이민 가다는 뜻의 이 단어는 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거주하는 행위를 설명합니다. 즉 문장에서 사용할 때는 나라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문을 하나 들어보죠. Maria decided to emigrate from Thailand for a new job. 마리아는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태국에서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migrate, 마찬가지로 이주하다는 뜻인데요. 지역 내에서 또는 국가 간의 사람이나 동물의 이동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일시적이거나 또 영구적으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We migrated to Australia for university. 우리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migrate, emigrate, migrate 이 세 단어는 모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로 사용하는 데 상황 차이는 미세하지만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어떤 상황에서 어느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